그 탐스 라인에서 이건 진짜 제가 필요한 이펙터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부엌에 부엌칼이 없다고? 네. 저는 어쿠스틱 기타가 없습니다. 네, 부엌에 부엌칼이 없다. 네. 네, 나는 왜 그렇죠. 어쿠스틱 기타가 없을까요? 선생님은 어쿠스틱 기타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싫어하진 않죠. 네. 그래서 그 콜트 미니 그렇게 사갖고 좀 놓으면 그 공간도 안 차지하고 참 좋을 텐데 그 바로 직전에 이렇게 손이 안 나가. 아, 나 참.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쿠스틱 기타가 그냥 싫은 건 아니지만 왠지 손이 안 가고 예. 그렇다고 피에조 픽업 달린 기타를 사기에는 또 그것도 네. 그 피에조 픽업 달린 저렴한 기타를 사느니 피에조 픽업 달렸으려면 한 JP 정도는 돼야. 그렇죠. 그 JP 정도는 돼야 이제 피에조가 확실하게 사운드가 예, 괜찮게 나오는데 예. 또 JP도 피에조 옵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몇십만 원씩 또 가격 예,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그건 비싸서 아예 뭐안될것 같고. 또 부담이 좀 되죠. 예, 그래서 네. 뭐 어쨌든 필요할 때또뭐 스테이지에서 써야 되면 네. 그냥 나로쿠스틱 기타는 좀 그렇고요. 네. 뭐좀 EQ 장치도 달려 있고 이래야 좀 조용히 있잖아요. 그런 거 살려고 그러면 또좀 비싸요. 예, 그렇죠. 그리고 좀 그래서 가성비가 좋고 싼 거가 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그런 그 어쿠스틱 모델러 같은 거 우리 예전에 그 헬리콘이라든가 보면은 그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멀티 이펙터에 보면은 또 그런 있어요. 예. 기능들이 있고 하는데 선생님이 또 멀티 이펙터를 쓸 리는 또 만무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손은 잘안안 가고 가고. 그렇다고 또그 이외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기에는 귀찮고 예. 그런 분들에게 딱인 이펙터가 나왔습니다. AC 스테이지. 네, 정말 스테이지에서 어쿠스틱을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 그냥 맞춰놓고 은근슬쩍 네, 페달보드에다가 딱 끼워놓은 다음에 밟으면 밟으면 끝나. 됩니다. 밟으면 끝나요. 그러면 이게 내 기타가 굳이 JP 피에조 모델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된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요거는 저 왔어요. 틈새 시장도 잘 공략했고요. 네. 사이드도 작아 갖고 진짜 어쿠스틱 백에도 아주 일렉트릭 기타 앞서 페다 넣고 당겨도 그렇죠. 되고, 예. 네네네. 보드에다가 살짝 살짝 튕겨나서. 얹어 놓든가 아니면은 앰프에 그냥 푹 꽂고 치시는 분들은 중간에 어쿠스틱 사운드로 노래를 부르실 일이 있으면은 얘만 뭐 그냥 약간 중간에 연결해 퍽 갖고 네. 그냥 탁 밟으면 바로 어쿠스틱으로 변환이 된다는 점. 근데 그 어쿠스틱이 꽤 괜찮아요, 지금 네. 사운드가. 험버커의 마샬 앰프입니다, 지금. 험버커의 마샬 앰프면은 어쿠스틱 시뮬레이터 하기에 최악의 네, 조건입니다. 그렇죠. 최악의 조건이죠. 이렇게 좀 세게 치면 막 디스토션도 걸리고 막 네. 이 정도 악의 조건에서 그 정도 사이에서 한번 그냥 어쿠스틱 기타의 그러면 네, 한이 정도 느낌이 나요. 대박이죠, 이거 약간. 깜짝 놀랐다, 지금. 와, 진짜 좋다. 와, 이 깜짝 놀랐어. 이건데, 지금. 야, 이거 뭐야? 이 사람들 들쭉날쭉하다. 건우야, 거기도 어쿠스틱 소리처럼 들어가니? 들어가기가? 깜짝. 지금 여기 다 깜짝 예, 놀랐죠? 나 깜짝 야, 놀랐어. 어떻게 만들었지, 이걸? 이 사람들. 너무 신기한데요?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게, 이 바디가 있어요. 그래서 바디의 통울림을 여기서 조정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험버커라든가 빈티지 성향의 기타라든가 중저음이 많을 때는 바디를 깎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하. 이 탑이 뭐냐면은 이제 그 어쿠스틱의 그 하이 소리 있죠? 그런 찰랑찰랑거리는 소리와 그런 소리들을 탑으로 조정하시면 탑을 깎으면은 네, 이게 눌러. 예. 이제 눌러야죠. 네. 그죠? 이게 좀더 선명히 하이가 싹 들리죠? 탑이 빠지면은 먹먹한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나고요. 상판 소리. 줄안간 어쿠스틱 기타. 네, 요렇게 한번 올라가 바디를 줄이면 이런 소리. 바디를 올리면은 어쿠스틱 기타 울림이 풍부해지는 느낌. 그리고 전체적인 볼륨. 자,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기타로 놓고 있는데요. 전보 기타로 놓으면은 울림이 밑단이 많아지죠. 자, 이번에 피에조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네, 좀더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전체로 작아지는 느낌. 이게 스탠다드, 이게 전보. 좋다. 네. 신기하네요. 자, 이번에는 팬더로 가보겠습니다. 팬더. 네. 팬더 그냥 소리는 어떻게 누가... 들어도 어쿠스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소리죠. 네. 이럴 때 이제 바디를 줄이고 탑을 올려주면 꽤나 그럴싸한 어쿠스틱. 자, 여기서요. 야, 이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야, 신기합니다, 진짜. 자. 이게 전보 기타고요. 이게 피에조 기타. 우와. 스탠다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기타와 앰프와 그 스테이지의 상황에 맞춰서 세팅값만 딱 정해놓으시면은 그냥 공연 때 밟기만 하면 된다. 미리 리허설 하실 때 한 번만 세팅해놓으시면은 밟으면 끝인 네, 거죠. 그, 네. 싱글 기타가 더 나을 거야 아마. 이거? 네, 그럴 거라고 예상이 네. 됩니다. 근데 바디가 좀 더 올라가고 탑이 좀 줄어야 되겠죠? 마샬로요? 네. 네, 기본적으로도 솔크하는데 부담이 없는 사운드인데 네. 아주 좋네요. 이게 피에조, 이게 전보. 이게 기본 톤이었고요. 팬더. 아, 이게 진짜 신기하다. 팬더 팬더. 바디 좀 줄여주고요, 탑 좀 올려주고요. 와, 하하. 어쿠스틱 진짜 라인 연결한 소리 나네요. 이거 야, 신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신기한데요. 이런 게 있었는데 탐탁치 않았죠, 좀. 네. 예, 다. 야, 이게 어디가 어쿠스틱 소리냐. 맨날 이렇게 욕이나 먹고 그랬는데. 근데 이 가격에 65,000원에 지금 보면은 빈티지 앰프, 하이 퍼포먼스 앰프, 그리고 험버커 싱글 어떠한 조합에도 다 바디와 이 탑을 만짐으로써 전부 다 적당한 느낌의 어쿠스틱 사운드로 만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신기하네. 근데 이게 확실히 지금 녹음이 어떻게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가지가 다 적절하게 비슷한 느낌의 어쿠스틱 사운드로 들어갔나요? 다? 다 그냥 용인할 만한 수준에. 네. 그렇죠? 네. 적응이 예, 적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엄청 뭐 우리가 실제로 막 좋은 어쿠스틱 기타를 마이킹한 소리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게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그냥 앰프 톤에서 어쿠스틱 기타 비슷한 소리로 간다라는 게 이게 진짜 신기한 거거든요. 아, 요건 생각 잘한 거 같아요. 요건 생각을 잘했는데 탐스라인 게 아닌 거 같아요. 옆에 있는 좀 소규모 회사를 갖다 어떻게 삼합회의 힘을 동원해서 먹고 나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아까 장명에 네. 거품이 있잖아요. 네. 없잖아. AC 스테이지? 어쿠스틱 스테이지. 예. 이게 만약에 탐스 라인에서 만들었으면 타미 엠마뉴엘이든지 무슨 무슨 테일러라든지 마티노 뭐 이렇게 마티노라든지 뭐 테일러로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거 딴 데야 이거. 아, 그러게. 예, 추리소설을 많이 읽으면 네. 이렇게 된다. 예. 장명의 허세가 예.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지고 네. 이게 옆 이제 옆 회사가 예. 어쿠스틱 잘하는 회사를 이제 탐합회가 그 가갖고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있잖아요, 중국식도 그걸로 네. 네모칼이요? 네모칼. 네, 네모칼이랑 네. 국자랑 들고 와가지고 네, 아 진짜 너무 네, 근데 AC 스테이지 좋습니다. 이 겉껍데기도 아까 스택 그거랑 그거의 색깔 반대잖아요. 네. 빨강을 올리고 근데 그러니까 이걸 차마 준비를 못한 거야. 옆에 거랑 좀 달라갖고 그래서 야 이거
뒤잡아. 2도만 인쇄 갖고 빨리 갖고 오라 그래 가지고. 아, 2도 인쇄를 갖고 뒤집었다. 뒤집었다 이런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한 주판 드릴게요. 네, 오늘 삼합회와 탐스라인의 어떤 네. 유착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음모론을 펼쳐봤습니다. 1749화 베일톤의 아쿠아플로우 CCH1. 그것도 지금, 좋은데. 네. 베일톤을 자꾸 이 탐스라인 하는데 베일톤이 한 줄평이 조금 들어가네요. 네, 밑에 여러분들이 또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난 금요일 날 깜짝 놀랐는데. 왜요? 아침에 카톡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알아. 한 12시쯤 됐거든요. 11시에서 12시 사이. 그러니까 뭐 뻔한 내용일 거잖아요. 뭐 탄핵했다고 뭐 그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봤더니 그 깁슨 더블랙 잘 치셨다고.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역시 그 저의 팬들은 역시 정치와 무관한가 봐요. 어떻게 그 사단이 났는데 18년 기타, 네. 18년 기타 잘 쳤다고. 네. 어떻게 좀 싸게 안 되냐고. 그걸 왜 물어보나 나한테. 네. 앞으로 한 두어 달 정도만 바짝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거기 또 이렇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불 끌 때 확실히 끄셔야 됩니다. 네. 네.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네. 네, 계속 독수리의 눈으로 네.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1749화 베일톤의 아쿠아플로 CCH1이었죠. 이 밑에 존 브렉트로크의 그분. 네. 이쯤 되면 올인원 페달보드 스튜디오 에디션을 런칭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음흠. 네, 베일톤의 올인원 페달보드 스튜디오 에디션. 근데 이게 과연 스튜디오 에디션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왜냐하면은 베일톤에는 대퍼가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자체로 이미 스튜디오 에디션 끝인데 괜히 5만 원짜리 또 여러 개 이제 에디션이라고 붙여놓으면 그게 더 비쌀 것 같아. 네, 더 비싸고 네. 뭐 소리도 잡아먹고.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대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냥 그 미니 페달들 딱 모아놓은 에디션이 있으면은 너무 예쁘고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거는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존 브렉돌 콜치락님.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옆집을 공격을 했건 습격을 했건 저한테 딱 맞는 이펙터를 찾은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싸고 작은 어쿠스틱 기타. 그러네. 65,000원짜리 어쿠스틱 기타 없죠. 네, 이렇게 조그만 어쿠스틱 기타는 없죠. 요거 뭐 요렇게 쳐야 될 것 같은데 연결만 하면 어쿠스틱 소리를 내주는 그런 AC 스테이지였어요. 그거 치시는 분 봤어요. 아유, 그게 또 계시겠죠. 예. 아, 이거 고득점을 받아야 말겠는데요. 집요하다니 진짜. 이게 3단 콤보죠. 처음에 덤블러 베이컨 스택 AC 스테이지. 네. 자, 소주 대 냉면. 몇? 9점 정도. 네, 저도 9점. 네. 좋다. 이건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느낌의 이펙터였어요. 무대 위에서 어쿠스틱 기타 올리기는 싫고 어쿠스틱 느낌의 반주가 필요하신 모든 공연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준비해 놓으시면 그리고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렉트릭 기타를 치는데 어쿠스틱 기타로 몇 곡이나 하겠습니까, 과연? 그렇죠. 그 또 언제 또 바꿔매고 있어요. 바꿔매고 그냥 또 밟으면 되는 걸. 세팅 다시 하고 그거 안 되면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AC 스테이지 오늘 아주 반가운 모델 잘 봤고요. 아주 신기하고 재밌고 저렴한 모델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도 탐스라인에 이제 조금 점점점 갈수록 좀 일반적인 느낌의 이펙터들로 오히려 네, 거꾸로 예. 네, 회귀하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예. 다음 이펙터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